네, 나래 농장 내 몸에 좋은 홍삼. 네,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그럼요. 어젯밤에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어젯밤에 그 면역항암제 주사 한 방이 5억이랍니다. 오, 5억제 주사 한 방이 아이고, 5억제. 경쾌하겠네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5만 원이면 되는데. 5만 원입니까? 네, 하여튼 나래 농장 네, 내 몸에 좋은 홍삼 평소에 여러분의 면역력을 키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분위기가. 아, 빅히트요? 아, 일단 400만 주가 상한가 아니에요? 상한가. 상장이 있네요. 그게 뭐 무조건 밖에는 오늘 모르지만. 따상 간다고 봐야 되겠죠? 분위기는 따상 분위기. 지금 뭐 6분 남았으니까. 400만. 그때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따상 가고 더갈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 게임 따상상까지 갔었죠, 일단. 예, 그러다가 무너진 그리고 거죠. 이제 무너져버렸죠. 지금 만약에 오늘 상한가 가면 시가총액이 11조가 넘으니까 네. 거의 뭐 코스피 기준으로도 26이거든요. 26이 근데 이제 반박이. 그 엔터 3사가 합쳐도 3조가 안 돼요. 네. 세개 합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고평가는 맞는데 뭐 사실 또 빅히트는 또 다르잖아요. 네. BTS랑 그럴 또. 때 SM의 이수만 회장이나 저 우리 박진영 PD나 양현석 씨 어제 좀 속좀 많이 상하겠다. 세 분이 어제 저 소주 한잔 하셨다는 네? 얘기가 야, 있습니다. 저기 포차로 와 그래가지고 앉아서 네. 방시혁 뭔데? 우린 뭐니? 내 밑에 있던데. 아, 오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2탄이 또 준비를 그렇죠. 막 급하게 이기훈 하지 저 우리 않았습니까? 저 하나금투에 네. 엔터 관련 전문 아미 애널리스트 그 애널리스트 이기훈 저 위원과 어제 우리가 녹화를 해놨잖아요. 오늘 그냥 풀어버리려고요. 주말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저희가 급하게 편집을 해갖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거 빨리 이제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 오늘 그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어제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제 귀국을 했는데 역시 그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ASML. ASML 예, 거기 방문해서 그 노광 장비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SM 그 ASML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좀뭐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뭐 확인은 안돼 있지만 아마 내년도 그 실적 추정치를 상회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그 장비 생산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많이 수급이 좀 아니 그들것 염 같나? 차장님 그거 결과를 모르세요? 결과는 좋아요. 이게 그 제드래곤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갔을 때는 네. 다 이게 된 아, 얘기가 거예요. 됐다. 가서 세일즈 했겠어요? 아니 그 삼성 유럽법인장이 다 해가지고 오시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아시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파운드리 쪽은 계속 좀 이제 내년까지는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이폰 5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좀 약간 어제 말씀 안 드린 게그 애플 아이폰에 이제 들어간 그 스마트폰 그 AP 있잖아요. 그게 5나노가 이제 공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대부분 7나노 그런 공정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칩에 5나노 들어간 건 처음이고 역시 예상대로 그 TSMC 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5나노 공정으로 연말에 두 가지가 나온대요. 엑시노스 2100하고 엑시노스 1080인데 엑시노스 2100 그러니까 2100은 내년 상반기에 그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될것 같고 엑시노스 1080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폰 중국 업체 있죠. 비보이 납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저가 모델 거기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원래 삼성이 그 ARM 그 이제 설계가 들어간 그거를 이제 코어를 좀 쓰지를 않고 있었는데 퀄컴은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걸 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삼성의 엑시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한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설계 자체가.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한8 정도 썼었거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엑시노스는 2밖에 안 썼습니다. 자사 건데도. 근데 이게 아마 이제 5대 5 정도로 맞춰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보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면 이제 당연히 어차피 화웨이는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나머지 샤오미,
오포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업체 쪽으로도 계속 외연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내년 주가는 파운드리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어차피 DRAM 스마트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좀 계속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아침에 보니까 그 네이버 CJ 그 말씀해 주셨던데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만 좀 잠깐 해드리면 어제 이제 종목 토론방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외국계 명문대 보내려고 외고에 보내놨더니 서울대에 갔다고. 그래서 주가 빠졌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분이 요즘 외국 명문대보다 서울대 더 알아줘요.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쪽을 네. 그러니까 유학 가서 걔네들이랑 네. 더 해야 되는데 네. 왜 네이버랑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이버랑 하면 글로벌 외연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약간 그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2대 주주거든요. 4.9% 갖고. 4. 몇 프로 있죠.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들어오면 넷플릭스하고만 하는 거 아니냐. 그 외연 확장 또 안 될 거다. 이래가지고 그날 시초가 떴다가 그냥 또 급락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이번에 나왔던 드라마 더 킹 영혼의 군주가 사실 넷플릭스에도 방영됐지만 SBS에도 방영이 같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뭐 넷플릭스가 뭐 간섭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참, 물론 우리한테만 달라 그런 건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였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별로. 예? 별로였다고. 아 근데 일본에선 또 그래요? 엄청, 예. 동남아에선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저도 한 두 번, 2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한국에선 좀 실패했는데 인내심이 한계. 예, 아시아 쪽에서 백마 타고 쪽에서 등장했는데 왜요? 네? 백마 타고 등장하는데 아, 이민호. 그래서 일본 쪽이 좀 성공했는데 아무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제 좀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주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그런 건 좀 참고하시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만큼 스튜디오를 드래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아, 주가에 그렇게 좋게 안 보신다는 얘기네요. CJ 대한통운이나 뭐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다. 저는 괜찮게 보는데 그러니까 네.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주주분들이 별로였다. 좀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버드를 가랬더니 서울대를 갔냐? 네, 그런 약간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거는 넷플릭스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디즈니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네. 너무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좀 약간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확인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네. 자 이제 장이 시작했네요. 네. 빅히트 역시 뭐 일단 상한가네요. 네. 따상 같습니다. 100만 주 네. 정도 쌓여 있고요. 뭐 이대로 유지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지수는 한 2포인트 정도 하락, 소폭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861포인트, 뭐 거의 강보합 정도 선에서 일단 시작을 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좀 두산중공업이 한 4% 올랐고 이마트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이마트가 9월달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좀 기대감으로 올랐고 대한통운도 오늘은 좀 주가 괜찮습니다. CJ대한통운이 한 1% 올랐고 또 SK케미칼,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요. 또 최근에 저 LG화학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0.6% 정도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롯데쇼핑, 뭐 GS리테일 같은 이제 약간 유통회사들, 네. 뭐 약간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으로 일단은 오전장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한솔케미칼이나 일진다이아 같은 이제 약간 뭐 소재 뭐 아니면은 이제 수소차 관련 기업들도 약간은 반등하는데 그 롯데강갈개발이라든가 또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런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시젠이 최근에 이제 백신 뭐 임상 중단 얘기 계속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거의 한 30만 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시 한번 좀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5G 장비주. 어제 좀 5G 장비주가 좀 좋긴 했는데 오늘은 네. 에이스테크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쪽 섹터는 조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종합 주가 지수 다시 이제 뭐 시초가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376포인트 한 0.16%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25%.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는 좀 미국이 좀 올라도 좀 빠지고 내려도 좀 빠지는 약간 좀 약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에도 이어가는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는 또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이 좀 빠져서 그런지 네. 주식을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그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한 7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한 400억 정도 모처럼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기금은 2,400 이상에서는 계속 팔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비중이 목표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마 2,200 정도 가면은 뭐 굳이 그 레벨에서는 주식 비중이 맞춰지기 때문에 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으니까 뭐 당분간 연기금 쪽에서 근데 오늘 좀 오전에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뭐 수급은 좀 기대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오늘 관련 기업들이 불이 났더군요. 예, 불나가지고 그 국내 한 7% 점유한 업체가 그 불이 나가지고 이제 아 생산... 진짜 화재가 났다고요? 예. 아 근데 예. 불로 막 올라간다. 골판지 그 원지 만드는 회사 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그래서 오늘 골판지 섹터가 오늘 좀 급등세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캐릭터 상품 회사라든가 아까 이제 제지 쪽 이쪽이 좀 강한 편이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뭐 여행 업종 또 백화점 그다음에 약간 2차 전지 쪽도 오늘 좀 LG화학은 올라가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부품이나 소재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그 첨보나 이런 관련 기업들은 좀 LG화학하고 또 반대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2차 전지 쪽은 LG화 혼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빅히트가 상한가가 풀려버렸네요. 지금 네. 풀렸나요? 네, 좀? 풀렸어요. 풀렸어요? 네, 네. 상한가 풀려서 아무래도 지금 PER이 뭐 180배라고 하는데 170배인가 80배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6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물량 따상에 일단 다 파는군요. 네, 파는 거 같습니다. 네, 파는 분들이 많아졌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학습 효과도 있는 게 어쨌든 네.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결국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뭐 그렇죠. 계속 상한가 갔었지만 그래서 일단 좀 팔려는 심리가 강해져서. 네. 오늘은 상한가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들 또 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신한증권에서 이제 3분기 국내 기업이익 이제 프리뷰나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0% 정도 이익이 좀 감소했는데 네. 이 3분기에는 일단은 그 영업이익이 한 41.8조 원 정도로 23.9% 정도 그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물론 원인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특히 삼성전자가 전체 코스피 중에서 이익 비중이 무려 25%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가 좋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전자가 이렇게 보통 잘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분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그러니까 이익보다 전망보다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 수치로 보면 그래서 2011년 이후로 4분기만 좀 그런 공식이 안 통했고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좀 일치했다 그런 좀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익 모멘텀이 좀 최근에 그 계속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게 그 3개월 전에는 한 1% 정도 상승할 것은 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컨센서스 변화율이 이제 최근 1개월 동안은 3.8% 증가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 효과가 워낙 크긴 하지만 1개월 동안 0.3% 정도 어쨌든 오르는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과거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 네. 실제로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은 그 컨센서스가 이제 점점 상향될수록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 업종들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작년을 예로 들면 그 작년 3분기에 코스피의 이익 예상치 변화율이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됐었거든요. 1개월 네네. 동안. 근데 그 당시에 화장품은 좀 플러스 0.2%였어요. 오히려 증가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가지고 주가 실적 다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업종별로 추정치를 잘 보시면 네. 거기서 이제 업종 대표주들도 좀 잘 옥석을 좀 가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이익은 늘어나는데 그 안에서 좀 올라가는 섹터는 뭐냐면 실적이 증권하고 디스플레이 철강 그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이제 IT 가전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헬스케어 네. 이쪽이 지금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안 좋은 섹터는 호텔 또 운송 업종 조선 에너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죠 이쪽은 지금 1개월 동안 변화율이 무려 마이너스 20%까지 감소를 하고 있어서 네. 실적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뭐 이슈나 좀 종목들 좀 뉴스 나온 거 있어서 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제 SK텔레콤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물적 분할고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주가가 어제 좀 급락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셨는데 요새 보니까 LG화학도 그렇고 무슨 뭐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주가들이 트라우마 있네. 트라우마. 네, 거기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LG화학하고는 좀 다른 게 SK텔레콤의 이 모빌리티 사업은 거의 뭐 지금 아직 돈도 거의 못 벌고 거의 자산 가치도 별로 없어요. 사실상 아직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보 쪽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꼭 빠졌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수급 보니까 그 SK텔레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더라고요. 보통 이런 악재가 나오면 수급적으로 그 기관 투자들이 원래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다는 거는 좀 일부 펀드 쪽에서 그냥 청산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대신증권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아이폰 지금 이번에 가격이 노트보단 좀 낮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그 노트 20가 120만 원인데 아이폰 12가 한 109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소비자 부담이 낮아서 판매는 잘 될 것 같긴 한데 애플은 제조사한테 그 지원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삼성이나 이렇게 나눠서 좀 지원금 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공시 지원금을 모두 통신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이폰이 오히려 잘 팔리면 SK텔레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 게 대부분 저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8명은 안드로이드 쓰는 거 아닌가요? 아이폰은 비중이 제가 좀 굉장히 낮은 걸로 좀 알고 있어서 그게 한 아이폰이요? 여기 있잖아요. 재작년까지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아이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거고. 그 비중 한번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있어서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럼 조선업종은 요즘에 수주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뭐 1+1척 뭐 수주보도 좀 떴고 LNG선 운임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물론 LG화학이나 이런 배터리 기업들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두 가지 좀 뉴스가 있어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코나 전기차 이제 화재 사고 발생했고 어제 GM 볼트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조사 들어갔다. 근데 BMW도 그렇고 미국의 포드도 지금 이제 화재 사고 때문에 조사를 좀 이제 리콜이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 LG화학은 아니죠? 아,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BMW하고 포드는 삼성 겁니다.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BMW는 화재가 난 건 아닌데 이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약간 위험성을 좀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콜을 한다고 하고 포드는 이제 쿠가라고 하는데 이게 한 2만 500대 되는데 이게 이제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되게 좀 전기차 섹터 좀 분위기들이 안 좋은데 자꾸 이제 배터리 뭐 관련해가지고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나면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내연기관차도 화재 사고 나긴 하거든요. 뭐 어느 거든 이제 새로 BMW 얼마 만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통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투자 심리에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은 어제 이제 공시를 했죠. 주당 만 원 배당한다고 약속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하려면 배당에만 한 7천억 정도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지금 사실상 설비 투자하는데 돈이 좀 빠듯한데 이게 좀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종목 토론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주주분들 역시 반응은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만 원 받아서 뭐 할 거냐. 떨어진 게 얼마인데.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만 원 받아도 한 1.5%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배당 수익률 관점으로 보면. 아, 그래요?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배당 성향 30% 얘기를 했는데 배당 성향 30%면 과거에도 30% 이상씩은 줬거든요. 그래서 성향만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어쨌든 만 원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고 근데 어차피 결론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기업 설명회 있거든요. 확정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뭐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배당을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주주분들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날 딱 그렇게 일 터지고 하지 말고 딱 계획했다가 그걸 하려면 딱 패키지로 맞습니다. 뭘 딱 하고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났는데 이제
뭐 하나 던져주고 뭐 이런. 예. 예 그래서 주주분들 반응은 아직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IR 오후 4시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네.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가 뭐 와이파이 모듈 사업 철수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실적에 미친 영향 크지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이걸 철수해가지고 한 1,500억 정도 돈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매각을 하면. 그래서 아마 MLCC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굴삭기 판매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9월 판매 데이터가 정말 엄청납니다. 71%.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 뭘 건설하고 있는지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두산 인프라 코어만 해도 6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쪽 중국 굴삭기 쪽은 아직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니오가 22%나 올랐던데 네.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데이터가 엄청 좋더라고요. 예, 데이터 자체 이 내연기관차 쪽은 여전히 안 좋은데 확실히 중국도 이제 유럽과 비슷하게 네. 전기차 쪽은 좀 굉장히 판매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용은 네, 다 됐을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뭐 많은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역시 그 빅히트랑 LG 화학 얘기를 제일 많이 아마 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저희는 어떻게든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빅히트를 여러분께 그럼요 네, 드려야죠. 편집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주 또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지난번에 보셨던 거 2탄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